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양대지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장 중에 고점으로 봤을 때는 1%대까지 양대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강보합으로 밀려 내려서면서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 제약주 위주의 양호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2차전지 상대적으로 혼조 양상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해외 시장 반등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미국 장에. 국내 장은 상대적 약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술적으로는 딱딱 이 움직임이 양호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심리예요. 일단은 오늘 주식장 움직임에서 특징은 자동차, 금융, 제약 등 강세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 반등 나온 것도 지금 보면 또다시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흐르느냐 이 결정적인 구간인데 결국은 이번에도 미국 반등은 테슬라가 제일 셌어요. 빅테크에서는 이 테슬라거든요. 거래량도 좋고 테슬라가 제일 셌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도 거래가 좀 실리긴 실리는데 엔비디아가 조금만 더 밀렸다가 갔으면 더 탄탄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테슬라, 그다음에 뭐 TSMC나 이런 종목들 반등이 제대로 나왔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어제는 이제 해리스 관련한 기사 좀 있었고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 이슈에 아직 곤역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장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최대 단점은 지금 시장에서 최대 단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제 꼭다리에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등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그쪽으로 계속 쏠리니까 이게 다우향의 주식은 움직임이 좋지만은 어쨌든 이쪽의 흐름이 조금 둔한 것 때문에 국내장은 오늘 하기야 뭐 어제 대부분 예상했을 거예요. 미국장 반등.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떠서 나오지만 흐른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마 오늘 밤 내일 사이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 빅테크들은 주로 장 마감하고 나오니까 장중보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말일이죠. FOMC도 있고 아마 여기 FOMC가 아마 볼만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어떤 이야기와 파웰의 어떤 그 금리에 관한 어떤 그 결정. 요런 거 지금 지켜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딱 봤을 때 흐름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외장 반등에 국내장도 아침에는 반등이 세게 나왔으나 기술적으로 5일선 부딪혔고 나스닥도 기술적으로 5일선에 부딪힌 상태에서 지금 선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 요런 정도의 흐름이 국내장 지금과 같이 흘러내리는 쪽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동차, 금융, 이쪽은 대표적으로, 차트가 주식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 자동차와 금융 쪽은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의 최근에 강한 매수가 동반된 외국인 선호주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진다는 거죠. 역시 금융주 잘 가는데 요거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부분 차익 실현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이쪽 금융주권은. 그리고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유자 입장으로 기아차가 한 12만 5천 원? 그죠? 요 정도 쪽으로 올라갈 때는 한번 정도는 차익.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다시 약간 되밀릴 거예요, 아마.
그 되밀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느냐, 여기서 박스권으로 가느냐, 요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호주 쪽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쪽을 대응하려고 하는 분들은 요런 걸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약은 좀 달라요. 제약은 오늘도 여전히 종목별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제약주가,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도 또 이제 좀 자제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약주는 이격을 좁힌 종목들은 하반기 최고 기대주, 저쪽은 튀면 순간적으로 튑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가볍거나 조금 거시기한 종목들은 따라당기지는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만 제약주는 여전히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의 한 섹터고, 오늘장의 특징은 외국인 선호주 플러스 하반기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권 종목이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오늘 아침에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세게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게 이제 미국장이 반등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나온 아침 시세판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는 조금 이슈가 있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등 그런 눈치 보기가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쪽이 한 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보면 이 종목이 가장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개인 선호주에 가장 불리한 쪽이 지금과 같은 흐름이거든요. 금융주가 강하고 자동차가 강하면 지수는 안 빠지거나 지수는 버팀목 역할이 돼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안 빠지거나 지수의 버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리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이슈의 중심이 있는 쪽으로 매수세는 그쪽에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호주가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의 주식이 매수세가 끊기면서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왔습니다. 이 종목이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최근에 5년 중에 가장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좋고 크다라고 막 얘기했던 그때하고 가격은 고점에서 빠진 것과 가격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문제는 지수의 위치하고 그 주식들의 위치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늘어지는 과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늘어지는 과정이 나올 때는 보유자는 조금 거시기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나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한 바퀴가 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이 한 바퀴가 돌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 이제 트럼프가 튀어나오면서 변동성이 유발되고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쪽에 매수세가 끊겨버리니까 일종의 차별화가 생기면서 외국인 선호주가 움직임이 좋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해주면 로봇에서 두산 로봇이 유독 양호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다 보면 이 주식은 최근에 매수세가 붙어있죠, 여러분. 이렇게 종목이 매수세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매수세가 붙어있는 쪽이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조선 섹터 정도와 기자재 섹터 정도가 저렇게 매수세가 붙어있고 나머지는 그냥 늘어지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산 로봇이 로봇주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쪽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 관련해서 한 코멘트만 드리면, 제약은 특히 이제 그 요새는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 좋지만은,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쪽으로 보면 AI 혹은 헬스케어도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매수세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이슈는 일종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심리게임에 나는 기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만 이제 지수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이런저런 요인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외국인 선호주와 제약주 등의 움직임이 좋고 기타는 약간 늘어지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늘어지는 흐름들이 이어진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되고 그러고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 지금은 좀 그 과정에 좀 놓여 있고 트럼프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본다라고 또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목 전문가 판단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움직이는 쪽에서 조선, 건설 기계, 트럼프 관련주, 로봇주 좀 강세가 눈에 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87 돌파 383 지지 체크는 정상적인 지지저항 밴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건데 이게 아침에 벌써 387 언저리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383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 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아침에 약했다가 후장에 가면서 들어주고 아침에 약했다가 후장에 가면서 들어주고 아침에 약했다가 후장에 가면서 들어줬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미국이 반등 나오니까 아침에 강했다가 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뭐 390은 390에서 392 못 넘어가고 380이나 살짝 하향하면은 377 정도의 밴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에 나오면서 이걸 이렇게 끌어내려야 돼요. 이렇게 끌어내려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타느냐, 한 차례도 밀리느냐,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아침에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후장으로 가면서 또다시 살짝, 오늘 저점에서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은 종목들이 확 쏟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지는 것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단점은 최근에 2년 동안 이걸 꼭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종목들이 지금 밀리는 주식은 계속 밀리면서 늘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보다 보면 종합이 최근 2년 동안 상승했고 7월 11일 날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7월 12일인가 7월 15일부터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나 최고점에서 악재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종복이가 항상 이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고점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간에 올라간 폭이 컸던 종목들이 그냥 매갈이 없이 그냥 밀려 내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은 지금 이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늘어진 주식들을 이종복은 보유하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신규 접근을 할 때는 최소한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는 쪽을 보라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건설기계, 제약 이런 것들이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분명히 아침에 마이너스였었는데요. 그죠? 갑자기 이쪽이 확 돌아버렸네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침에 지금 보면 건설기계가 시가가 마이너스 5%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3%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인데 어쨌든 매수세가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참고해서 보유자 입장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AI나 로봇이나 이쪽은 보유가 맞는 것이고 이제 신규로 매매할 때는 거래량 증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오늘의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오늘도 네. 화요일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옥 전문가였습니다.